네, 사랑해요 아침창. 자, 오늘 수요일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딕펑스 네 사람입니다. 김태현님,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톤이 왜 그렇게 올라가? 아니, 저도 모르게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너무 신나가지고 굉장히 하이인 것 같아요. 갑자기 올라왔어요. 나도 막 목소리가 올라가네. 영철이 되려고 그러네, 영철. 헐? 야, 진짜. 어쨌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진짜 피바 청춘이네. 감사합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그래서 섭섭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너무 좋아서 저 톤이 올라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 선생님, 부를래도 부를 일이 없었어. 솔직히. 아, 그렇죠. 열심히 해야 돼요. 딕펑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네. 2년 동안에 한 일이 뭐 있어요? 저 2년 동안 이제 내실을 좀 다졌고요. 내실을? 저희가 내실 다지시라고. 네네네. 네, 그런 거예요. 아이고 참. 이해를 해주셔야지. 아, 예. 대신 때문에 깜짝 놀래. 재흥님?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재흥입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모양이에요. 아, 좋습니다. 아까 오늘 오프닝 열면서 아침창은 네. 오늘 제수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봄비가 이게 진짜 굉장히 이게 단비거든요 오늘. 아, 맞습니다.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원래 비 오는 거 좋아했어요 재흥씨도? 저는 원래 좋습니다. 저는 비도 약간 작게 내리면 다 맞고 다니는 스타일. 그죠. 네. 맞는 거 좋아해요. 네. 거의 유러피안이네. 맞습니다. 근데 네. 할머니들이 그럼 걱정하셨겠다. 그럴 수 있죠. 비 오면 다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렇게 물 좋아하고 막 비 좋아하고 그러면은요. 네네네. 술꾼 된다 그랬어요. 이미 술꾼인 것 같아요. 지금 술꾼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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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되어버려. 그래서 그런 거. 오늘 분위기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현우님. 예. 안녕하세요, 딕펑스 김현욱. 네, 반갑습니다. 딕펑스가 진짜 비발라 비단. 와. 박가람님? 네, 박가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톤이 진짜 뭐. 야, 다들 몇 도씩은 다 올라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근데 사실 체온이 뭐 37도 4분가 그렇죠? 네. 그 이제 요즘에 뭐 다들 이게 발열 검사를 하면은 네, 네. 예. 이게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이냐 아니냐 그 37.4분가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 하여간 근데 인형반들은 좀 온도가 좀 높은 사람들 같아요.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갑자기 네. 하여간 잘 지냈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냈어. 그리고 공연이 이번 달만 해도 이게 벌써 뭐 몇 개요? 세 개? 지금 큰 경우는 세 개 있고요. 큰 공연이 네 그럼 그래도 이제 좀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공연이 네 좀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기지개를 들고 있어요. 네 슬슬 켭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 기름에 불에 기름 붓듯이 네네 이번에 SUM 타임즈 네 섬 타임즈입니다. 예? 섬 타임즈 섬 타임즈 네네 섬하면 안 되고 섬 네 섬으로 네. 냈습니다. 아 섬. 네네. 아 이게 부드럽게 발음을 하는 거구나. 섬 타임즈. 섬 타임즈. 섬 타임즈. 네. 아 난 SOM이 섬 타임즈 이게 아니고 섬 섬 타임즈. 아 발음을 잘해네. 오 이번에 여기 몇 곡이나 수록했어요? 지금 네 곡 들어갔고요. 네 곡. 아이 근데 무슨 앨범? 앨범이라고 그러나 이것도 미니 그러니까 스페셜 앨범으로 낸 거였고요. 스페셜 앨범.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예능을 하나 찍었던 게 있어요. 섬타임즈라는 예능을 찍었는데 예. 그게 내용이 이제 대한민국에 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많죠. 네 그런 섬 중에 하나씩 가가지고 그 예. 섬에 대한 곡을 한번 써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곡을 섬을 네 개 가면서 네 곡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스페셜 앨범으로 이번에. 네 봤습니다. 뭐 대부도에 가서 하나 쓰고 막 울릉도에 가서 하나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근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섬이었어요. 관매도라는 섬, 뭐 소리도라는 섬, 소안도라는 섬 이렇게 안 알려진 섬들 네, 찾아다니면서 네, 곡을 한번 썼었죠. 네. 아 그걸 모아서 냈다. 네. 네. 태현 씨. 네. 아니 뭐 곧 어저께 제대한 사람 같죠. 그렇게 다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분위기가 팍 들어가고 내 네. 무서워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아니 근데 네. 저기 태현 씨 그
이 뭐지 귀걸이? 아 예, 귀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 이제 헤드폰을 써서 안 보이는데 아까 반짝하는데 야 누, 그거 귀걸이 뚫었네. 아 예. 아 또 아주 옛날에 예, 옛날에 이제 뚫어가지고요 아직까지 잘 안 막히고 유지를 좀 하고 있어요. 예. 야 엄마한테 그 반항할 때 뚫은 거예요? 뭐예요? 반항까지는 아니었고 예. 그때 당시에 좀 유행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거를 약간 남자들도 이제 길을 뚫고 막 이런 게 유행을 좀 하면서 네. 지금 보면 사실 저희 멤버 중에 안 뚫은 친구가 없어요. 아, 다 뚫어가지고. 어? 재흥님도?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반항은 아니었는데 사실 몰래 뚫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때 뚫고도 뭐 이제 잘 지금까지 잘 차고 있죠. 네. 오늘도 하고 왔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 아 뭐가 있네. 검은색이라서 반짝하진 않지만 재흥 씨는 길을 한 10번은 넘게 뚫었을 누구요? 거예요. 누구요? 재흥 씨는 제가... 길을 엄청 많이 뚫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요? 막 위에도 막 뚫고 막 위요? 네. 아 위쪽 위쪽 네. 맞아요. 약간 그런 고통이 좀 특화가 잘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잘 뚫고 네 셀프로 이렇게 많이 뚫고 아, 맞아, 맞아. 셀프? 네 혼자서 막 또 막히면 혼자서. 다시 또 혼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와 이게 좀 네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 정신으로 지금 음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같습니다. 거침 없이 잘 다져나가지고 네. 고등학교 때 네. 아~ 어떤 고통에도 잘 참고. 현우님도 그럼 여기 다 뚫었다는데 현우님도? 아 저도 뚫었다가 저는 유지를 못해가지고. 예. 아 자꾸 맥히는 사람도 있죠. 네, 저는 좀 좀 이렇게 상처가 나더라고요. 아, 귀에서 그래요? 염증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 참아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근무를 해야 된다니까? 에? 맞아 맞아. 아니 그거 쇠독. 맞아 맞아. 그 쇠독 올라서 그랬지. 아이고. 네? 도구맨 거 그런 거. 그런 거 안 되지. 맞아 맞아. 안 맞는 사람 있죠. 맞아요. 가람님도 그럼 뭐 네. 물어보나 마나 못 들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 참 디펑스가 좀 재미난. 아니 근데 다 동창이라고 그랬나 뭐?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다 동갑이고 고등학교 다, 동창 그다음에 대학교 동창 이렇게 모아서 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때도 네 아유 자 이제 좀 자주 좀 오세요. 뭐 이렇게 아, 네. 저희가 활동을 이제 곡을 많이 내가지고 예. 이렇게 계속 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더 열심히 해야죠 저희. 네. 자 9955님 딕펑스 나온다는 말에 방구석 1열에 앉아서 격리 3일째라 아 격리 3일이시 답답한데 딕펑스 가침창에서 찾은 오아시스 같아요. 아이고 김정근님 감사합니다. 딕펑스 멤버들 다 모여있는 모습만 봐도 훈훈하네. 아, 또 심현준님 꽃다방에서 딕펑스 라이브 들을 수 있다니 이 촉촉한 이 아침 귀호강 예약입니다. 황혜준님 봄비 오는 아침 선물같이 온 딕펑스네요.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귀 쫑긋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써보자. 그럼 지금 공연이 언제 있어요? 딕펑스 일단 이번 주에 하나 있고요. 이번 주? 네. 며칠? 비밀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예.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몰라요. 그다음에 이제 2주 뒤에 네, 부산에도 이제 가야 돼 가지고. 네, 부산에서도 언제요? 4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네, 30일입니다. 네. 네. 거기는 단체 톡 이런 거 안 해요?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스케줄 공개 좀 해놓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날은 토요일 날 하고 어떤 날은 일요일 날 하니까 그게 네.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달력이 아니, 있어가지고. 네. 그럼 어떤 밴드는 토요일 날 가고 어떤 밴드는 일요일 날 가요. 어떤 아니지. 저희는 아. 중요한 게 한 명만 기억하면 돼서. 네. 네. 아 그래? 정확한 정보를 한 명만 기억하고 그 친구가 확실하게 알려주면 나머지는 이제 그 예, 이제 한 명이 누구예요? 그 한 명이 돌아가면서 누굴지 모르는 거죠. 네. 돌아가면서 네. 아침에 다음 날 누군가 알겠지. 알려주고. 네, 내일 우리 뭐뭐 하고 막 이런 거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정세화님 회사 면접 볼 때 딕펑스 비바청 춤 불러서 저 합격했습니다. 와 아, 진짜요? 노래 부른 뒤에 제 청춘을 회사에서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열심히 청춘 바치면서 일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회사 분위기가 근데 원래 그 처음에 할 때 노래도 부르고 하나요? 원래? 개인기 이런 느낌? 아, 개인기를? 그런 것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분은요 네. 이 회사 식당밥이 맛있어 보입니다. 이래갖고 합격. 사내 식당 그런 거 있지. 아니 그 작은 디펑스. 네. 오늘 네. 첫
빨리 이, 아우 할 노래 또 많은데 큰일 났네. 어떻게 네, 뭐 하실까요? 아, 뭐. 저희 첫 곡으로 이 전 앨범에 있었던 곡이고요. 평행선. 평행선. 네. 요거 며칠 전에도 나갔는데. 아 정말요? 오, 이거. 아 진짜예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이브로. 오늘은 라이브로. 특별히 라이브로. 네. 아유 너무 고맙죠. 아 감사합니다. 네. 딕펑스 노래 아침장에서 나가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침에 너무 일찍이라 가지고 저희가 그 많이 듣진 못해 가지고요. 네, 최대한 많이 듣고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들려서 들려서 듣고 있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있고 뭐 많아요 아침잠.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뭐 평행선? 네 평행선. 아, 네 청해 듣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서로에게 상처 주기 위해 태어난 듯 우리 사이는 그래서 그런가 좀 지루해 보여 만약 우리 다르네. 이게 라이브의 힘인 것 같아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와, 공연도 많은데 참 아침창에서 행운입니다. 정윤성님. 와 평행선이 라이브로 듣다니 진짜 고품격 음악 다방 맞네.
따봉입니다. 으허허. 이서영님, 이른 산더미지만 비도 촉촉히 내리고 노래도 좋고 커피향도 좋아서 잠시 일은 미뤄두고 이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 장영규님, 연차 내고 누워서 마스크팩 하면서 듣다가 다 떼버리고 일어나서 혼자 열창했어요. 마스크팩보다 더 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딕폭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아, 마스크팩보다 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네. 기가 막힙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오래돼요. 오래됐어요. 그죠? 그쵸. 뭐 라이브를 해야지 뭐. 맞아요. 1231님,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 만나러 나가는 길인데 안 그래도 들뜬 마음이 더 좋아지네. 오디오 씹어먹은 줄 알았어요. 4633님, 막히는 출근길 차에서 듣고 있는데 베이스 라인이 너무 좋네. 아유, 기름 막히지만 제 마음은 뻑 뚫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제 흥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럼 뭐 이게 두두두두하고 뭐 좀 나오나요 지금? 아, 지금 아직 안, 소리는 안 나오네요. 네. 안 나와요? 아니요, 저기서 틀어주시죠. 나와요? 나 잘 나온다는데요. 보여주세요. 아, 모니터 끄셨나 보다. 나와요? 네. 네, 나옵니다. 오. 야, 보통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멤버들도 좀 해주는데. 아, 한 번씩 뭐 한번 들려주세요. 예? 네. 아니 뭐 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지금 만들어서 해야 돼가지고 지금 뭘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네. 아니 그래, 근데 저렇게 솔로 막 열심히 하는데 막 가만히 이렇게 보는 사람도 또 보다 처음 봤네. 아, 저희는 원래 스팟라이트. 그렇게 합주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싫어해요. 공연 때 말고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구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로 하는 거를 굉장히. 서로 하는 거. 네. 네. 웃기고 있네. 진짜. 아니 아까 네 이 여기. 아, 가람 씨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 그때 구경, 그래요?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아니, 저는 아 네. 저도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아, 또 딱히 뭐 이렇게 할 게 그, 뭐요? 뭐 이런 거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어, 안 나오는데요? 화이팅! 저거. 아, 죄송합니다. 저거는 뭐 저기 이렇게 번호판 해갖고 돌릴 때 맞습니다. 그때 네, 하는 네. 거 아니에요? 저거는 뽑기 할 때. 뽑기 할 때. 네. 확실히 저런 게 나오니까 약간 디너쇼 갖고 좋네요. 그러니까 네. 느낌은 다르네요. 네. 좋네요, 좋네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아침에 할 거는 아닌 것 같아갖고 지금 저녁에 뭐 이렇게 좀 아, 맛있는 거 먹으면서는 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이래도 좀 아유 아침 아 제가 순전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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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아무나 한 사람만 스케줄 알아도 되는 팀입니다. 맞습니다. 빅펑스는 아 그래도 뭐 이렇게 살려면 조금 꾸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좀 잘 챙긴다든지. 그래도 이제 리더 역할을 이제 네. 베이스 재영이가 하고 있어가지고 아. 저희 약간 이제 굳은 일들 아. 좀 이제 잡무를 좀 이제 맡아서 네. 하는 맡아서 해주죠. 아. 느낌이 좀 있어. 잡무 뭐 나중에 뭐 저기 뭐 차 도장 맡아온다든지. 네, 약간 그런 느낌의 뭐 제 나머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가고 난 뒷자리를 정리한다던가 네. 뭐 이렇게 라인 정리. 네. 뭐, 뭐 정리요? 라인 정리 같은 거. 라인 케이블 같은 거. 네. 다 버리한다던가. 네. 네. 어. 뭐 이렇게 회계 같은 거를 이제 같이 뭐 밥을 먹는다거나 그럴 때 아. 우리가 같이 내면 제가 그런 걸 정리한다거나 그렇죠. 뭐 이 정도. 네. 문서 정리 같은 건 재영 씨가 되게 잘하니까. 그래서 멤버들의 중요한 그 신상 정보를 제가 다 알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아. 저한테 잘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잘한다 하잖아요. 네네. 제가 이 사람들이 조금 파악이 됐는데요. 네네네. 잘한다 소리 많이 하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은 못 벗어나지 그런 걸. 특히 이제 방송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번씩 더 해주거든요. 네. 네. 그래야지 이제 그 자신의 자리를 잊지 않고. 그러니까 끝까지 네. 노력하고 또 잘한다. 네, 정진하고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이런 데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또 이게 풀리더라고. 착해요. 사람이 착해가지고 네. 분기 한 번씩은 얘기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분기 네. 분기 한 번씩 잘한다고. 네. 네. 그러면 오늘 전반
여름까지 할 거는 다 끝났네. 네, 맞아요. 사실 1사분기 이제 막 끝나가지고 네. 이제 2사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노래 듣고 빨리 삽. 아, 네. 전희경님 비 오는 날 차분한 아침창보다 유쾌한 아침창이 되어서 좋소. 이걸 디펑스 효과라고 합니다. 아이고. 블루밍 이번에 새 앨범에서 들으시고 4부에도 디펑스 이어집니다.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네가 떠날 때 우리 했던 얘기. Yeah, yeah. Good morning everybody. Yeah. All r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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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That's you.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 비칠 때. That's you. 밝은 웃음이 김창완과 함께. That's you. 상쾌한 하루 활기차게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자수의 꽃다방 김마담 오늘의 주인공 딕펑스 김태현, 김현우, 김재흥, 박가람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태현 씨 원래 아기 때부터도 이렇게 흥이 많았겠죠? 네. 어렸을 때 약간 이제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네. 발표하고 노래하는 거를 좀 엄청 무서워했었어요. 무서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유치원 때 네. 그냥 동시 발표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네. 제가 막 그때 울어가지고 안 한다고 올라갔는데 다 까먹고 막 그냥 네, 그래 울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이제 그래도 잘했다고 하면서 선물 같은 거 막 챙겨주시고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나. 근데 이제 그런데 지금 무대를 그렇게 휘어잡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성격이. 근데 태현 씨가 저희가 20살 때부터 봤잖아요. 네. 그때랑 좀 많이 성격이 변하긴 했어요. 그때에 비해서 확실히 네. 지금 라디오를 많이 해서 그런지 네. 목소리에 자신감이 붙고 그 라디오 들어가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요. 그 텐션업이 확 되니까 저희가 그 분위기에 같이 네, 이끌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끌어주더라고요. 저희 멤버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얘는 이제 프로가 됐구나. 없으면은 오히려 저희가 좀 불안하고 좀 그럴 때도 있고 네. 굉장히 좀 그쇼, 중요한 위치에 있죠. 네. 태현 씨가 뭐 칭찬대인가요 오늘? 네 앞으로 더 말을 더 많이 하라고 이상 분기별로 한 번 더 던졌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예예예. 예. 약간 내가 불안불안해. 그러면은 재영 씨. 네. 우리 현우 씨 또 잘하는 거 있잖아. 현우 씨 진짜 현우는 멤버 중에서 가장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결혼도 했고 이런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15년째 이렇게 하고 네. 있는데 네. 현우가 늘 그런 걸 제시를 많이 해주거든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음악은 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저희한테 영감을 주고 저희 디펑스의 거의 뭐 아이디어 뱅크. 그런데 현우 씨 이렇게 이제 네. 그 결혼해서 사는 거 보니까 네네 잘 사는 것 같아요? 훨씬 근데 친구로서 그 봤을 전에 때 결혼하기 네. 전하고 네. 이 사람이 많이 바뀌잖아요. 예, 많이 바뀌죠. 근데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바뀌는 게 약간 예. 이제 책임감이 확실히 좀 생긴 것 같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은 확실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할 때 이제 내가 이거를 무조건 끝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생기고. 약간 이런 게 옛날이랑은 좀 다른 느낌? 옛날에는 이제 연습 막 밤늦게까지 막 해도 이제 전혀 뭐 상관이 없었는데 딱 그쵸. 가야 된다. 뭐 집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대 집에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는 거죠. 예, 모르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연습이 끝나도 저희는 이제 연습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작업실이 따로 있는데 연습이 끝나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작업실로 가서 일을 더 하고 그만큼 일을 열심히 예,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예. 오. 예.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에 이거 저기 섬타임즈 네. 거기서도 현우 씨가 혁혁한 공을 세웠겠죠. 맞습니다. 연습하고 또 작업실로 갔으니까 작업실로 가죠. 그래가지고 이번 앨범 편곡은 아니 근데 작업실로 갔는데 집으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작업실로 간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예? 나 끝나고 작업실로 간다고 가서 저희 이번 앨범 이제 편곡을 예. 현우 씨가 좀 도맡아가지고 오. 그래서 커피를 쏟으면서 했다고 막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우 씨 네, 지금 예. 들어보니까 네, 네. 이 친구들이 예. 잘한다 할 때만 굉장히 불안하지 않아요? 아 저도 뭐 근데 사실 이거는 네. 분기 칭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너가 해라 이런 느낌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막 디자인에 거리는 사람이 박가람입니다. 네네. 한 사람. 네. 뭐 네. 빨리 뭐 해주세요. 아니 잘하신 박가람 씨 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박가람 씨는 그럼요. 없으면 안 돼요. 네? 저희한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아하. 박가람 씨는 왜죠? 가람 씨요? 네. 왜 일단 드럼 쳐야 되고요. 드럼 일단 쳐야 되고 저희 굉장히 리듬이 없잖아요. 저희 악기 중에. 아. 네 일단은 리듬이 먼저 필요하고. 오. 그다음에 저희가 뭐 대화를 나누거나 뭐 가람 씨한테 아, 얘기하거나 이럴 때 리액션을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아. 그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디펑스의 약간 도파민 같은 존재예요. 아, 그렇죠. 네, 진짜 있어야 되고. 아니 자상하게 생겼어요. 선수하고 사람이. 그리고 되게 끼쟁이라서 그 저희가 사람. 항상 또 이런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것 드럼 치면서 노래도 너무 잘하고. 네, 그런 저 끼쟁이에요 진짜. 연기도 잘하고. 만능 엔터테이너죠. 맞습니다. 연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 디펑스에서 가장 연예인이 약간 박가람 같은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그렇죠. 네. 아, 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보통 이제 보컬이 앞에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러면 이제 저기 가람 씨를 앞으로 이렇게 전진 배치하는. 아, 그래, 아 실제로 이미 해봤어요. 한번 해봤죠. 어 그래요? 네. 아니, 예전에는 안 해보는 게 없네 거의. 실제로 해본 적도 있고.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걸 한번 했을 때 이제 나중에 또 뒤에 있을 상황도 있잖아요. 그때는 최대한 이런 조명을 어. 좀 몰아주자. 조명을 아, 몰아주고 네. 단상을 올려주고 단상 높이를 더 올려. 단상을 올려주자. 그 심벌을 좀 낮춰주고. 네. 오,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를 해주고. 네. 이야. 네 혼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일 수 있을까. 아, 왜냐면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시면 맨날 심벌에 가리잖아요 드러머들은. 아, 그치, 그치. 그래서 제가 연구를 거듭한 맞아. 끝에 네. 아, 바람 씨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던 게 나중에 자기가 자녀를 낳으면 꼭 보컬 시킬 거라고. 드럼은 절대 안 시킬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박소영님께서 큰 화면으로 보려고 TV 연결해서 지금 보라보고 있어요. 아유, 인물들이 점점 멋져지는 것 같아요. 신나게 노래하고 즐겁게 살아서 그런가. 김연님, 딕펑스 자체가 청춘인 것 같습니다. 이 봄나이가 잘 어울리는 생명력 넘치는 밴드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지금 이번 토요일은 한남문화예술회관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한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했고요. 어, 4월 30일 토요일은 부산 KBS 홀에서 아, 네. 딕펑스 공연이 있습니다. 네, 공이 공이님 딕펑스 노래를 들으면 늘 청춘으로 회춘하는 것 같아요. 내적 화이팅 자동 버튼 노래입니다. 강경호님 한 명 남은 솔로 친구마저 결혼한다고 모바일 청첩장이 와서 우울했는데 딕펑스 노래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1231님 신랑이 여보 이 노래 들어봐 하며 들려준 노래가 딕펑스의 노는 게 남는 거야 였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면 노래 가사처럼 키우자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딕펑스 팬이 돼서 항상 플레이리스트에 필수로 넣어놓습니다. 응원합니다 늘. 자 오늘 꽃다방 봄비 내리는 아침 딕펑스 진짜 너무 멋진 즐거운 시간이에요. 다음 노래 뭐 하나 더 하시죠? 네. 아 네. 이번 앨범에 있는 거 라이브로 이번 앨범. 네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콤마라는 노래입니다. 콤마라는 곡이고요. 신표? 네. 네 신표. 네. 이제 이 곡은 사실 내용이 그 저희가 섬에 갔을 때 그 네. 섬에서 굉장히 오래 이제 친구로 지내시는 해녀 세 분이 계셨어요. 네.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담아가지고 저희가 이 곡을 좀 써봤습니다. 네, 자 신곡인데 아침장 가족들도 한번 들어보시죠. 코마입니다. 시작한 바다 아름다 어떤 너와
그때의 너 우리 순수했지 파도가 새긴 흔적 모래에 담긴 추억 멀리도 왔지 혼자라면 못 봤을 저 석양을 그 넓은 바닷속을 함께한 오래 내 친구여 때로 울고 때로 감사합니다. 501호님께서 저희 엄마와 같이 듣고 있는데요. 살짝 보니 눈가에 눈물이 고인 것 같아요. 엄마의 청춘도 지금 갱년기도 엄마의 눈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좋은 노래 들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디펑스의 새 노래 콤마였습니다. 와, 아, 강은주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진짜 감미롭네. 비오는 수요일 아침이라 다행이에요. 더 잘 어울리네요. 또 어 맞아요. 오늘 아침에 참 비가 어찌나 고맙던지. 맞아요. 네. 너무 더웠는데 시원해지기도 하고. 시원해요 진짜. 맞아요. 어. 좋은 것 같아요. 5908님 딕펑스 노래를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콤마네. 가족들 아, 출근하면 집안일 다 하고 마시는 커피 한 잔과 딕펑스 노래는 그 무엇보다 달달한 쉼표 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글이가 너무 리뷰가요. 그러니까. 네, 잘 써주시네요. 배우고 갑니다 진짜. 감독, 이거 착 사진 찍어갖고 네. 진짜 어디다 뭐 팬 서비스로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콤마 이거 제목을 참 잘 정했는데. 네. 이거는 현우 씨가 정했나? 어 아니요. 아니 좋아요 그러면 예. 현우 씨가 이 노래 콤마에서 예, 예. 기여한 거는 뭐예요? 기억이요. 기여한 부분이요. 네. 저는 이 음악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도맡아서 편곡을 했습니다. 작사는 다 같이 하고요. 작곡도 네. 다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요?
네. 네. 작사를 다 같이 하고 어떻게 작곡도 다 같이 해지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그 네. 썸타임즈 그게 섬에 가가지고 저희 녹음 장비를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같이 아~ 합주하면서 네. 곡을 만든 거예요. 네. 거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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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야, 곡을 그게, 같이 만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디 파도 소리가 들리더니 아 중간에 제가 방음이 파도 잘 안 되는 데서 했나 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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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소리 있는 오반가? 네, 파도 소리 예 네. 아니 중간에 네. 아 파도 소리가 나왔나요? 저희가 실제로 녹음을 하긴 했는데 네. 네, 현우 씨가 그 녹음을 잘못해서 없어졌더라고요. 네, 좀 제가 다 좀 날려먹긴 했었는데 네, 네. 그 느낌을 담아 다른 파도 소리로 네. 아, 그럼 네. 잡음이었어요 그거는? 중간에 나오나 파도 중간에? 소리가? 아니야 이 곡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곡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셨다는 거는 네. 네, 정말 오히려 그럼, 저는 감동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네. 빠져가지고 그치, 감상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 내가 빠져서 들어서 예 파도 소리마저 그게 들으신 것 같은데. 파도 소리가 들어간 곡이 한 곡이 있는데 그게 이 곡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잠시 네. 귀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후유증이 있는 것 같은. 아, 아. 너무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 아. 제가 진짜 농담으로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가사가 네. 너무 이제 애잔하고 막. 아 맞아 좀 네, 그런 내용이야. 짠하니까 네. 막 진짜 멀리서 파도가 치는 그런.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멜로디도 그렇잖아요. 네. 파도가 가까이서 보면 막 이렇게 요란하지만은 네. 멀리서 보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선율이 그래갖고 네, 일렁일렁되는 느낌 좀 살려봤습니다. 아, 이거 보신 분이 많네. 4016 썸타임즈 방송에서도 너무 좋았어요. 해녀 할머니들과 따뜻한 딕펑스 보면서 뭉클했잖아요. 아, 네. 아, 네. 아 근데 그 해녀로 산다는 것도 우린 지금 음악인으로 살잖아요. 네, 딕펑스는. 네. 근데 해녀로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질, 네, 그런 걸 맞아요. 하면서 평생을 사시는 그 할머니들도 네. 근데 해녀가 점점 줄어든다면서요. 맞아요. 그렇죠. 삶이 네. 보통 삶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힘드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생사를 막 넘나드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연세도 많으셔가지고 걱정도 좀 하시고 네, 되게 많은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아 이제 저희가 친구가 된 지 네. 15년 정도가 됐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40년이 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15년 가지고 무슨 훨씬 더 많이 부딪히고 만나야 된다고 네, 약간 조언도 해주시고 좋은 시간이었죠 되게. 네. 많이 배워갖고 왔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꽃다방 김마담 딕펑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딕펑스 새 앨범 썸타임즈 아침 장가족들께 소개해 올리러 이렇게 비를 뚫고 왔습니다. 비와 같이 왔어요. 아, 네. 아 정말 아침 창이 젊어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아 그런가요? 네. 예. 이번 주 공연도 이제 공연이 슬슬 기지개 켜니까 딕펑스 네.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아침 장가족들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딕펑스 김태현, 김현우, 김재흥, 박가람님 아무도들 다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분별로 하는 거 다 했습니다. 네. 네? 그럼 된 거죠. 오늘 듣고 아, 아까 거기 그 콤마 중에서 아 저기 거기 썸타임즈 썸타임즈에서 네. 등대 소리 네. 아 마지막에 이거 파도 소리가 나온다면서요. 네, 이 노래 아, 예, 파도 소리 들어왔습니다. 이거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전 아, 아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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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